요즘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비가 온다고 하고 우산을 챙기면 비가 안 오고 꼭 우산을 챙기지 않으면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 정도면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장단 맞추기 힘든 날씨 때문에 요즘 아침 코디 고민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은 코디들을 좀 모아놓고 보니까 요즘 반바지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한 달간 입었던 그런 데일리 룩들이 그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이나 아이템 셀렉에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 인스타 피드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코디는 좀 후리후리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반응이 좋았거든요. 상의는 에스피오나지 데님 셔츠인데 이게 그 뭐랄까 그 원단의 컬러감이나 핏감이 진짜 예뻐요. 가격은 막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싸지도 않은 아무튼 좋습니다. 팬츠는 이전에 가성비로 소개해드렸던 제로 원턱 스웨트팬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시미어 원단이며 가격 대비 정말 괜찮습니다. 스웨트쇼츠를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달리셔도 좋아요. 슈즈는 컬러콜라 코지. 약간 고급진 크록스 같은데 욕실 슬리퍼 같아 보이지만서도 생각보다 활용도도 좋았고 실물로 보면 훨씬 괜찮아요. 두 번째 코드는 노드 아이템으로만 입었네요. 상의가 브러쉬 하프 니트인데 이게 참 독특한 게 V존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크루넥 수준인데 그래서 다른 카라 니트와는 또 다른 무드가 있습니다. 팬츠는 역시 노드의 네오 퍼티그. 매번 데일리 룩을 보여드릴 때마다 착용하죠. 그만큼 이 팬츠 진짜 물건입니다. 와일드 치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입어보세요. 슈즈는 니콜슨 클로그. 저번에 내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잘 신고 있습니다. 굿! 이때가 날씨는 너무 더운데 또 멋은 부리고 싶어서 입어봤던 룩이에요. 보시면 상의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노이어인데 이게 마름모 형태로 진짜 뚫려 있어요. 보시면 속살이 거의 다 비치는데 그만큼 포인트는 또 확실하고 핏이 너무 이뻐서 저는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팬츠는 노이어 버뮤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착용해본 버뮤다 중 가장 아름다운 간도가 느껴졌던 아이템인데 드레이프성도 좋고 시원하고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컸던 쇼츠예요. 슈즈는 역시 니콜슨. 진짜 자신있죠? 네 번째 코디는 엄청 캐주얼한데 약간 밀리터리하죠? 착용한 바지는 유니폼 브리치 멀티 포켓 팬츠로 디자인은 거의 피드 팬츠랑 흡사한데 굉장히 소프트한 나일론을 사용해서 밀리터리 특유의 그런 투박함이 비교적 부드럽게 연출되더라고요. 착용한 슈즈는 뉴발란스 992. 이 선글라스는 백산의 메이 페어인데 존 레논이 생전 마지막 순간까지 착용했던 바로 그 모델이에요. 이날은 뭔가 꾸미기는 귀찮아서 일부러 블랙블랙하게 입었었는데 상의는 제가 자주 착용하는 쿠어 유닉. 팬츠는 집업 트랙 팬츠. 이 아이템 진짜 자주 입고 있는데 트랙 팬츠 치고는 굉장히 곱상한 그런 무드가 절묘하게 녹아들어서 이런 미니멀한 느낌의 무지티와 착용했을 때 무드가 괜찮더라고요. 뒤에 낀 안경은 거의 2년째 착용 중인 모스콧 밀첸. 이날 표정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의는 라덴파. 이 아이템은 제 유튜브랑 인스타로 좌표를 엄청 여쭤봐 주셨었는데 이쁘기는 진짜 이뻐요. 근데 원단이 좀 무겁다 보니까 아래로 이렇게 축축 쳐져서 실책 기장보다는 조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착용한 팬츠는 노드 버뮤다. 제 기준 가장 편하고 또 착용감이 좋아서 가장 손이 많이 갔던 버뮤다 중 하나인데 특히 원단이 살짝 포삭포삭해서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팔찌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와일드 브릭스.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야키집 앞에서 찍은 건데 열정 타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약간 여유로운 캐주얼을 즐기고 싶었나봐요. 상의는 유니폼 브릿지 후드티. 이게 파츠마다 원단이 달라서 그 원단 믹스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팬츠는 노드의 네오 퍼티그고 슈즈는 뉴발란스 992. 그리고 이 헤드셋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니 1000XM4 모델이에요. 이때도 진짜 외출은 해야 하는데 옷 고민하기 귀찮아서 가볍게 입었던 것 같네요. 상의는 일코르소 시어서커 티셔츠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원단의 텍스타일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거기다 이런 입체감 있는 포켓까지 더해지니까 단품만 입어도 되게 재밌는 비주얼이 연출되더라고요. 팬츠도 역시 일코르소인데 드레이프성은 있지만 굉장히 중량감 있는 원단이라 진짜 슬랙스와 치노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벨트는 요즘 거의 모든 착장이 활용하고 있는 이어저우. 이번 룩은 굉장히 꾸러기 같고 재밌죠? 사실 저는 이렇게 거의 집안 마실 룩에 가까운 이런 후리후리한 맛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룩은 모자가 살린 것 같습니다. 착용한 아이템은 와이드 브렉스 클래식 로고 캡인데 챙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전체적인 패턴이 제 머리와 잘 맞아서 요즘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 중 하나예요. 팬츠는 이어저우 도트 데님인데 이 점박이가 아주 앙증맞죠?
있죠? 이게 레이저 워싱으로 도트 패턴을 입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습니다. 착용한 슈즈는 진로 꼴레꼴레 콜라보고요. 상의는 쿠어 유넥. 올여름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외출했나 싶네요. 저는 이렇게 입고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호캉스? 약간 휴양지 같은 곳에 이렇게 입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상의는 프랭크 제이의 썸머 레이스 셔츠인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원단이 밀도감이 있음에도 전혀 더워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런 중요 보이는 포켓이 있기 때문에 비칠 염려도 없고, 아 이게 좀 비싸기는 한데 워낙 옷을 잘 만드시는 분이 전개하는 브랜드라 저는 가격 아깝지 않게 잘 입고 있습니다. 팬츠는 제가 자주 착용하는 이어즈고, 슈즈는 EPT예요. 아 근데 이 EPT가 다 좋은데 이 발가락 부분이 좀 아프고 신을 때 뒤축이 약간 파닥파닥 들리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 신으면 엉덩이까지 바지가 다 젖습니다. 이 안경은 빈티지고요. 마지막은 약간 잠옷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편한 무드의 룩이 좋은가 봐요. 아무튼 마지막 코디는 이 바지가 다한 것 같은데 This is Never There. 이번에 세일할 때 영입한 팬츠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포인트 활용도가 너무 좋고 편하기까지 해요. 상의는 포터리 컴포트 티셔츠 이전에 보여드렸었죠. 슈즈는 역시 EPT고 시계는 스와치인데 제가 알기론 16년도에 정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장난감 같았는데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약간 저만의 그런 시그니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은 모스콘 밀첸. 저는 이 인스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저만의 그런 아카이브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 당장 뭐 입을까? 아, 이럴 때 뭐 입지 고민할 때 이 인스타를 보면 아 이때 이렇게 입어서 괜찮았지? 아 오늘은 이걸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고민이 짧아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